안녕하십니까? 육군 군수 7급에 합격한 홍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1년,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6개월간 공부를 하였고, 작년 추가 채용 시험까지 총 3번의 시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뻐서 눈물이 난다는 말이 온몸으로 실감이 날 만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특히 작년도 추가 채용에 떨어졌었을 때 좌절감이 컸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했다는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 만족과 부대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부대에 기여한다면 제 스스로의 만족도 느낄 수 있고 또한 부대 발전에도 제가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역 전부터 공무원을 꿈꿔왔고 계속 준비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도 추가 채용을 준비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휴일 없이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의 불균형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불러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준비할 때는 운동과 병행해서 실 공부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휴일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기본서 2회독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답노트를 여러 개 만들고 오답노트 내에서도 외우지 못한 내용들을 오답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정리함으로써 계속 자신의 약점을 찾고 제가 무엇을 헷갈리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행정법을 강의하시는 이영화 교수님 덕분에 합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주시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들을 잘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기본서와 여러 가지 노트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헷갈리기보다는 한 권으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니 시험 막바지에 가서도 단한 권의 교재로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특성상 경영학이 매우 지역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나오다 보니 이유도 교수님의 강의처럼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강의를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길게나 짧거나 슬럼프는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러한 슬럼프들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점수가 잘안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서 틀릴 만한 내용들을 미리 잡아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오답노트로 계속 정리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마음에 상처 없이 잘 반복을 해야 합격으로 갈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 번의 불합격 끝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 사이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많이 반성하고 고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만큼 그 이상으로 합격의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고 지금의 이 순간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